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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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성훈 씨는 네. 다리가 아직도 안 났네요. 예, 예, 예. 아유, 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너무 오래 가네. 네. 예, 괜찮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네. 예,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예. 오늘따라 유난히 표정들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을 역시 성훈 씨가 네. 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안심이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천사가 네.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네. 목자들한테 처음에 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해필 목자들한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목자들의 이제 쉽게 하면 과거 선배, 네. 선조들, 선배? 선조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죠. 예레미야 35장에 네. 보면 이제 레갑의 아들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있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바로 네. 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꼭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절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파종을 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 절대 장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해라. 아주 고마워요. 요 세 가지를 네. 이 후손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유혹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긴 몇 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후손들에게. 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를 맞아요. 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심으로 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네. 왜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그렇지. 나타났는데 그들이 한 걸음을 달려갔을까? 근데 그렇죠. 저희는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막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언약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죠.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엄청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얘기 듣는 순간 이거야 이러고 막 달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 향기 복습 잘한다. 아니, 복습이 굉장히 잘한다. 네. 항상 2%가 모자라면 2%를 채워주는 분이 아, 그걸 제가 남겨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하라고 그런 깊은 뜻을 몰랐네요 아, 네, 네. 네. 어쨌든 합하여 선을 이루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멘. 네, 아주 좋은 복습이었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강 예수님의 성장 자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52절까지인데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 수혜 학생. 네. 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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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절. 네. 읽읍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우리 마지막처럼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휘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제가 칠판에다가 숫자를 몇 개 쓸 테니까 저요 저요 하지 마시고 알아야 저요 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숫자예요. 2002 월드컵 그렇죠.
몰랐던 사람은 없죠. 네. 예. 대답이 좀 늦었을 뿐이지. 네. 자, 하나만 더. 일제. 오, 오~ 대단하시다. 아, 일제. 그럼 뭔 줄 알았어요? 369? 369. 뭐, 36 가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금방 지금 36 하니까 일제를 얘기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 공감했다는 얘기죠? 네. 자, 2002, 마찬가지예요. 2002 하니까 월드컵. 우리 축구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해죠. 네. 그리고 이 연도를 이해하거나 못 알아들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감? 아니고? 통념? 옳지. 어, 맞아요? 웬일이 오늘? 오! 뭐야? 그냥 나왔어. 그냥 나오기에도 어려운 뭐, 단어다, 진짜. 야. 자, 이런 걸 사회적 통념이라 그래요. 통념. 야, 어려운. 맞죠? 사회적 통념.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저요저요 못할 거라고 했잖아. 뭘 어떻게 알아? 네?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았지? 와. 아니, 알 수 있지, 왜. 아니, 뭐,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장강호 학생을 낮게 취급을 하세요? 아니, 제가 사회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사회적 통념이라 그러죠. 사회적 통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구나 척하면 척.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것.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성경 본문을 풀어가기 전에 제가 왜 할까?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잘 들으세요. 지금 시간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 성경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네. 성경을 쓰죠. 네. 쓰더라도 반드시 어떤 문장이든지 그 밑바닥에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 시대에.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네. 신약의 사람들은 글들을 쓸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의 기초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탕이. 여자랑 아이들을 사람으로 딱 치지 않았던 시대. 네, 그런 게 전체 담아져 있는 사회적 통념이 뭐냐. 뭐냐고 또 이것도 아니구나. 뭐지? 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구약과 율법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구약이라는 배경과 율법이라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그 개념이 필요한 대목에 이르러 온 겁니다. 오. 성경을 잘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장 52절을 보세요. 2장 52절. 2장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깨달음과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라. 여기를 손으로 표시해 두시고, 네. 집어 두시고, 집.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역시 똑똑해. 26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천천히 찾아서. 찾았습니다. 예. 411. 2장. 우리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뭔가 비슷한. 그렇죠. 약간 네. 비슷한. 네. 자,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눈으로는 이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세요. 네. 눈으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너무 비슷하다.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가 2장 52절을 쓸 때,
이 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제1독자로서 읽을 때, 이 이야기는 사무엘 얘기네, 머리식으로. 당연히 어느 스토리가 머릿속에 턱 걸릴까요? 사무엘. 그렇지. 그게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적 통념. 통념. 사회적 통념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사실상 빌려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사람들이 읽을 때는 뭘 생각할 거다? 사무엘. 사무엘. 그렇지. 다시 강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적 통념. 그러면 그 사회적 통념의 배경은 당연히 지금 어디예요? 구약. 그렇죠.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성경의 오리지널 뜻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은 누가복음 2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2장 제가 써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2장 52절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단어 하나가 틀려요. 이 사무엘상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점점 자람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 뭐를 조국받더라? 은총. 은총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은총 대신 은총 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런데 이 차이죠. 여기서는 은총으로 은총? 표시를 했고 여기서는 사랑스럽다 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의 헬라 말이 무슨 뜻입니까? 카리스. 카리스마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 그거지. 오, 비슷해요. 은혜. 은혜. 맞다. 카리스마가 은혜다.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 그러면 은혜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고요? 은총. 그렇지.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표현과 은총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정확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의 출생 이후에 그의 성장과 누구의 출생과 성장을 맞물려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을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같이 비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두 분의 출생의 시대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출생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출생의 배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무엘. 그렇죠. 카메라의 각도로 옮겨서. 옳지. 네. 사무엘 그 시대로 이제 떠나볼까요? 시험. 그르렁. 근데 지금 이 제한된 시간에 사무엘만 다루다가 끝날 여지가 많아서 그냥 설명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무엘 시대는 그 사무엘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그 시대적 배경이 1차적으로 어떤 시대 속에 배양되어진 역사입니까? 사사시대. 그렇죠. 오늘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간다, 사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사시대, 사사시대. 자, 광화학생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잘못했다. 오늘은 졸지도 않고 그러네. 사사시대의 가장 앞권의 시대적 스케치는 어떤 그림이에요? 각계 좋은 소견대로 왕이 없던 시대이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런 현상이 왜 왔어요? 그런 현상이 왜 왔냐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기가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말씀에 대한 부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저희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질문을 좀 했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무지했을까요? 무지. 무지. 그렇죠. 정답입니다.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뭐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악과 죄가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맞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 대한 무지. 무지. 그래서 사무엘 1장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지 않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는 재앙의 시대죠. 그 증거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한나와 엘가나.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 되죠. 네.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러분, 이 누구 족보입니까? 엘가나. 그렇죠. 네. 엘가나. 엘가나의 족보예요. 오늘 대답은 우리 광학생이 도맡아 놓고. 자, 엘가나의 족보가 1장 1절에 등장을 네, 해요. 네. 네. 사무엘상을 여는 네. 첫 절로. 근데 이 족보가 왜 여기? 이름도 전부 생소하고 낯선 이름들일 텐데 왜 등장을 했을까? 이 족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레위 지파예요. 네. 당연히 무슨 직을 갖고 살았겠죠?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직을 갖고 살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첨언되는 직능이 뭐냐 하면 제사장 중에서도 우리 상훈 학생처럼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오, 예, 예. 네, 뽑아서 당신은 성전에서 모든 생활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음악을 책임지시오. 찬양 인도.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거나 찬양을 사역.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대. 누가? 엘가나. 엘가나가요. 그러면 엘가나의 족보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원으로서 삶을 가지고 존재했다면 이 집안은 이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집안이 괜찮아요? 신통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신앙으로 말하자면 성골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문제에 관한 우리 집보다 할 말 있는 사람은 나와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엘가나에게 성경 기자는 뭐라고 고발하죠? 두 아내가 있었다. 맞아요. 바로 나와요. 바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원래 두 아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가정 원리의 질서를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규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대의 정황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몸서리 치는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그 슬픔도 담담히 표현을
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막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 굉장히 슬픈 표현이에요. 네. 그 얘기에 두 아내가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을 너무 고난이 지나치니까 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도 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슬픈 어법이에요. 그 얘기에 두 아내가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는 그런 상황. 네, 눈물 나는 걸 넘어선 거죠. 예.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요. 네. 자, 제사장의 삶이 이 정도일 테니 아이고. 백성들의 삶은 덜할까요? 더할까요? 더하겠죠. 더하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아까 우리 광학생이 대답 속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죠. 네. 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고통의 문장으로 사사기도 끝이 나요. 이것이 누가 태어나던 시대적 배경입니까? 예수님이. 사무엘. 무슨 예수님이에요? 아, 저 그때요. 구약에서 사무엘.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갔을 것이다. 아, 일단 팩트만. 네, 너무 아프다. 지금 사무엘인데. 예. 네. 근데 그 누가 사무엘은 잘 자라고 있어요. 누가 태어나던 시대적 배경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놓치기 쉽고 무심히 흘려버리기 쉬운 표현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 자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자랐죠?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자라요. 엘리가.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제사장. 별로 그렇게 침체돼 있어. 탁월하지 못한 네, 사람. 네. 그리고 그런 비둔했다는 표현으로서 영적인 게으름과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게으름을 상징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나요? 엉망진창.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하고 네. 하나님의 단에 드린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네, 취하고 네. 성전에서 별 회개하고 음란한 짓들을 행했던 자가 엘리의 제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혀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 계승되질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사무엘이 자랐던 구체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환경론자들은 교육의 환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이러한 시대적, 구체적, 역사적 배경에서 사무엘은 태어나서 사무엘이 결국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자라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무엘이 태어난 주된 목적은 뭡니까? 말씀이 부재되고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게 사무엘을 이 땅에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대적 목적이고 의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추인 슬픔 하나가 전제되었었죠. 그건 뭡니까? 한나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네. 한나의 통곡의 기도. 그리고 그는
그 사무엘의 잉태를 알아채고 한나의 유명한 노래가 올려지죠. 그 노래는 먼 훗날 역사 속에 누구의 입에서 재현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에서 재현돼요. 정확하게. 와.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던 시기는 말 그대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와 정확하게 그림이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부재하던 시대. 이 땅에 그런 도탄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죠? 메시아.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오늘 장면은 이 큰일 났네. 시간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응? 어, 재밌어. 응. 누가복음을 다시 가서 보세요. 네. 2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12살부터 등장을 합니다. 네. 이 12세는 유대 나이 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생애에 대한 소개가 12살 때부터 네, 소개가 돼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야 맞아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상했었어, 이상해서. 왜 알지 못했어? 뭐가 이상해요, 상훈 씨? 아, 보통 그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그렇죠.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항상 아이를 갖다 생각을 할 텐데, 아, 지금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모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행동이지 않나. 돌아갈 때니까 집에 네, 그러니까, 가려면 다 벌써. 챙겨서 가야 되는. 사흘 그렇죠. 동안 돌아갔대잖아, 또. 아니, 근데 여기 왜 6월절에는 막 완전 축제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늦게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돼. 자, 잠깐. 지금 수희 학생이 또 이상한 말이긴 한데, 힌트를. 뭔가 또 했어. 열 만한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네. 6월절이 중요한 본인 지금 모를 것 같아. 네? 본인 지금 모를 것 같아. 저는 모릅니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이 마무리를 해봐요, 그러면. 마무리야. 그 잔치였으니까 사람들이 에? 많았고 에?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많았고 그랬지만 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주 다음 절에 이 절기의 그러니까,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리고 쭉 읽다가 45절을 보세요. 아,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그러면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말이 안 돼. 밥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힌트가 있다니까요. 네. 거기에 힌트가 있대.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대잖아. 하루 길을 간 다음에야 아이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술을 잘 안 챙겼었나요? 아닐텐데. 원래 자, 혼자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 자, 그만. 아버지가 아버지가 잘 못하고. 아, 원래 독립적이구나.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아프리카의 속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 아. 참 좋은 얘기죠. 네. 오, 너무 그러니까, 아, 유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워낙 강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도 내 아이예요. 네.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길씩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알아서 잘 챙겨 누군가는 챙긴다는 그런 공동체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참 좋다. 좋다. 예? 예수님의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인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하루쯤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일행 중에 없는 거예요. 친척 중에도 없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네? 이 가족만 달랑 떠난 길이 아니니까. 네. 자, 이때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거군요. 이 시대의 네. 상황을. 그럼요. 그러네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기호죠, 기호. 정작 어린 양을 기념해야 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그 주인공격인 예수님은 부재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이 없는 예배처럼. 맞아. 그 시대가 정말 진짜로 예, 눈이 있어도 장님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건 너무 네? 비장하게 느껴져. 아, 예, 예. 자, 마저 좀 보십시다. 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좀 남았으니까. 자, 45절을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다시 거꾸로 네,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네, 돌아갑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사흘이나 그러니까, 걸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사흘 후에야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소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쭉 내려가서 49절. 5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9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처음, 첫 번째 12살의 멘트 자기 음성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12살부터 선지자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죠. 12살부터 12살의 역사의 면전에 지금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30살에 본격적인 공생.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네. 몇 년간의 공백이 감추어진 겁니까? 28년. 누가 28년이라고 그래? 18해가 감추어져요. 그런데 이 18해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의 입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정으로 복귀하셔서 뭐라고 돼 있죠? 순종하여 그 다음에 받으시더라. 누구를? 부모님과 가족을 네. 받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깊은 또 자비판적 자기 성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되게 이제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되게 하나님 일 하면 좀 사소하거나 가정의 일은 조금 소홀하게 내가 조금 핑계가 되잖아요. 다 주의를 하는데 근데 요 시기를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 절제의 기간. 그러니까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 성장의 시기. 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춘기인데 나이가.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시고. 어? 아니 예수님도 고대로 바꾸셨으니까 인간과 똑같이. 자, 잘 보세요. 이 18해의 시간을
절제된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억누르고 더 중요한 구원의 본질적 선언에 즈음하여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절제한 성장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0살서부터 12살까지는 내추럴한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12세부터 30세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삶의 정황들이 소개되진 않지만 여기 딱 한 문장에 걸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 향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제된 성장의 시간을 겪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2살부터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은 가정의 일들도 사실은 중요한 주님의 일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가정의 일도 결국은 내 먼 날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준비 기간이에요. 네. 이거를 그렇다 우리는 호연지기를 좋아해서 남자는 뭐 대범해야 돼 이래가지고 가정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저한테도 부분적으로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처럼 가부장적인 이 분위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욱 짙습니다. 네. 예수님은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역사의 면전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의 소개처럼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어떻게 했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압축해서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가정이 정말 중요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 작은 교회. 맞아.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게 되게 이해가 이제 딱 확 안 되는 게 기껏 찾아서 왜 여기 있었니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왜 나를 왜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서는 또 엄청 순종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알잖아. 내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주신 걸 아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가 나는 아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 맞았겠구나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고 있지만 이 신약에 지금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신약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구약의 어떤 빗대어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신약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구약의 어떤 그 그렇지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 오계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자기가 얘기를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지, 이 받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구약의 성경적이지 않았을까.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삶 속에서 18해 동안 그렇지. 다 지켜가시면서 결제하시면서 진짜 사랑스럽게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이렇게 내가 고수인데 숨기고 그게 제일 힘든 일인데 확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지금 신인이시잖아. 예수님 신인데 내가 알잖아. 태어났어. 난 예수야 이걸 알잖아. 이때부터 근데 일단 사람들과 함께 사람처럼 살아오시는 거잖아. 제 100% 사람으로 이런 게 되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겠죠. 그런 생각하게 돼요. 큰 걸 위해서 작은 거에 충성하자. 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로 막 정말 나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자녀다 막 또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십계명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겠네. 한 주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합시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더 열심히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러 갈까요? 네. 네, 출발하죠. 파이팅. 출발! 세상으로! 말씀으로! 고고고!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는 어느 왕의 시대일까요? 1번 고레스, 2번 다리오, 3번 느부갓네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